포도에서의 효모 분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 효모의 분리. 1. 직접 배양. 효모는 자연에 널리 분포되어 있지만 주위에서 간단히 분리하는 데는 과실의 표면, 특히 포도, 주박, 청주효모, 압착효모, 빵효모 등이 좋습니다. 압착효모를 제외한 포도나 주박 중에서는 효모 이외의 미생물이 혼재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선 목적의 효모에 적합한 배지로 최적 배양 조건을 주어 다른 균보다도 우선하여 증식시키는 것이 필요한데요. 이 방법을 집적 또는 집식 배양이라고 합니다. 목적의 효모를 순수하게 분리합니다. 이 방법으로 목적하는 미생물을 우세하게 번식시킬 수는 있으나 다른 잡균들이 잔존하고 있으므로 순수 분리하여 비로소 미생물이 순수 배양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2. 효모의 집식. 포도나 사과 등의 과실을 마세하여 솜막에 시험관에 넣고 1~2일간 30도씨로 유지하면 효모가 번식되어 발효가 시작됩니다. 이것은 포도주형 효모가 집식된 것입니다. 청주의 술찌꺼기를 메가즙에 넣고 30도씨에서 이틀간 배양하면 청주형 효모가 되고요. 또 압착 효모를 구하여 같은 방법으로 조적하면 빵 효모의 집식 배양이 얻어지게 됩니다. 2. 실험기구 및 시약. 시험관, 페트리디쉬, 스포이드, 손막에, 살균 가재, 포도묘달, 백금이, 우균대, 작은 깔때기, YM 배지. 이 배지는 펩톤 리터에 5g, 효모 추출물 3g, 말트 추출물 3g, 글루코스 10g, 한천화가 15g 리터에 다 섞으면 YM 배지가 됩니다. 3. 실험 방법. 1. 신선한 포도 몇 개를 가재, 살균한 가재로 싸서 과즙을 낸후 시험관 두 개에 넣고 솜막이를 합니다. 과즙은 시험관의 2분의 1 정도 채웁니다. 2. 30도씨에서 2일에서 3일간 배양시킵니다. 3. YM 한천 배지를 만들고 그후 시험관 2개와 페트리디쉬 3개에 넣고 응고시킵니다. 4. 배양시킨 시험관에서 1 백금이를 취하여 응고된 배지 페트리디쉬 3개에 독립된 콜로니가 만들어지도록 묻힙니다. 5. 1에서 2일간 동안 3개의 페트리디쉬를 배양시켜 3개 중 콜로니가 많은 곳에서 백금이로 콜로니를 취하며 시험관 2개에 접종시킨 뒤 2일을 배양시키면 포도에서 분리된 효모를 얻을 수 있습니다. 포도주 효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포도주 효모는 사카로마이세스 세레비지아바 엘립소이더스로 포도 과피에 부착되어 있습니다. 과피에 포도주 효모 외에 토를롭시스, 마이코데마, 클로에카라, 에케라 등의 효모류, 초산균, 젖산균 등의 세균류, 만부병균류 등의 불안전균류, 기타 곰팡이류 등의 유해 미생물이 부착되어 있습니다. 더욱이 손상과에는 K. 아피큘 라타가 많습니다. 따라서 파쇄한 포도 과즙을 자연 발효시켜서 포도주를 만들 수도 있으나 수질이 불량하게 되기 때문에 포도 원료의 파쇄와 동시에 아황산을 가하여 유해 미생물의 증식을 억제시키거나 사멸시켜 포도주 효모를 인위적으로 배양한 술미체에 첨가하여 안전하게 발효를 행하게 됩니다. 포도주의 효모는 다수의 균주가 분리되어 있으며 발 효력이 왕성하고 아황산 내성이 강하며
고온에 견디는 힘이 강한 균주가 좋습니다. 또한 균지에 따라 생산되는 포도주의 향미가 다르므로 우량 효모의 선택을 위해서는 많은 노력이 필요한데요. 적포도주는 발효 온도가 비교적 높을 때, 백포도주는 저온일 때 주질이 좋습니다. 단일 효모로서 발효시킨 것은 주질이 단순하기 때문에 이러한 결정을 보완하기 위해 2에서 3개의 종의 효모를 혼합배양하여 발효를 실시하기도 합니다. 포도나무, 그라피, 비트스 SPP, 포도과의 낙엽성 덩굴식물입니다. 덩굴순이 있으며 종에 따라서 연속 또는 단속적으로 잎과 마주 납니다. 암초단 그루 또는 양성주로 5월에서 6월에 원초화서의 꽃이 달립니다. 꽃잎은 5개이며 녹색으로 위쪽이 용합합니다. 암그루에서는 시방 상위 암술과 기능이 없는 꽃가루를 가진 5개의 남짓한 수술로 이루어지며 암술과 수술 사이에는 화반이 있습니다. 수그루에서는 기능이 있는 꽃가루를 가진 수술이 달리지만 암술은 없습니다. 양성주에서는 암술 수술 모두 기능을 가집니다. 과실은 액과로 8월에서 10월에 있는데요. 과피는 농자 흑색, 홍적색, 황록색 등으로 변화가 많고 과형도 구형, 타원형, 방추형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계통과 품종, 포도 속은 매우 다수의 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유럽종과 미국종입니다. 유럽종 포도, 비티스 비니페라는 아주 오래전부터 중앙아시아에서 재배되었는데요. 전파 과정에서 남유럽계, 중앙아시아계, 동아시아계 등의 재배형으로 분화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생육기에 다우 다습을 싫어하는데 동아시아계는 4년간에 걸쳐 재배 결과를 거치는 동안에 우리나라에서도 야외에서의 재배가 가능해졌습니다. 중앙아시아 및 남유럽기는 과피가 얇고 과육이 잘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구미에서는 껍질째 먹습니다. 탄저균, 노균병, 탄저병, 노균병, 흰가루병 등에 약하고 비에 의한 열과도 많습니다. 개화에서 수확기까지 우량이 적은 것이 바람직합니다. 현재 머스캣 오프 알렉산드리아가 가장 많이 재배되며 그 밖에 블랙 함부르크, 골든 퀸, 네오 머스캣 등이 재배되기도 합니다. 머스캣 오프 알렉산드리아는 매우 오래된 품종으로 피복 재배일 경우에는 9월 상순부터 익습니다. 황록색의 대과로 품질은 극상이며 다수확입니다. 씨없는 품종으로는 톰슨 시들레스가 유명하며 캘리포니아산 건포도의 대부분은 이 품종입니다. 북아메리카에서는 에는 다수의 야생종이 있고요. 식용 및 대목용 품종으로 이용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미국종 포도 비티스 라브라스카가 식용 품종 6종의 기본종이 되었습니다. 미국종 또는 이것과 유럽종과의 잡종성 포도가 지에서 재배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델라웨어는 가장 널리 재배되고 있으며 과실은 홍색, 소립이며 당도가 높고 8월 상 중순부터 수확됩니다. 근년에 와서 지베렐린 처리에 의한 씨없는 델라웨어의 이용이 높아졌습니다. 씨없는 델라웨어는 약 개화 약 2주 전의 봉오리의 송이를 지베렐린 100ppm 수용액으로 침치 처리를 하는데 씨없는 포도를 만드는 작용이 있습니다. 이때 수분 침투제로 에어를 5피를 100ppm
100bpm 가하면 좋습니다. 다시 개화 후약 2주일째에 먼저와 마찬가지로 송이를 침지하면 과실이 비대 생장이 촉진됩니다. 이렇게 하여 익은 씨 없는 포도는 숫기가 일러지고 당도가 증가하여 상품성이 높아집니다. 캠베얼리는 과실이 흑백으로 중립이며 8월 중하순에 익습니다. 머스켓 베일리에는 베일리와 머스켓 함부르크의 잡종에서 선발된 것으로서 흑 자색의 과실에 중생으로 생식, 양조, 겸용종으로이며 재배하기 쉽습니다. 그 밖에 씨 없는 함루도 시들레스, 인터레이컨 시들레스 등이 있습니다.